제가 학부모들한테 행복한 백수로 키우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은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나요? 직업이 아니에요, 미래는. 노는 거예요. 노는 건데, 그 노는 재미를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일을 다 해줘버릴 거기 때문에. 어쩌면 유토피아가 올 거예요. 우리는 일에서 해방될 겁니다. 단지 그,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 뿐이에요. 적응을. 한 100년 정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 100년이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애들 손자들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어쨌건, 미래의 어떤 경향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돼요. 돈이 안 되면서 노는 그룹하고, 돈이 되면서 노는 그룹은 나눠지는 거예요. 미래는. 어차피 놀아야 되는데, 놀다 보니까 돈이 되는 그룹하고, 평생 그냥 놀았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놀다가 그냥 가는 사람하고 나눠지는 미래. 그런데, 이 원리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냐면, 창의성이라는 게, 창의 혁신으로 돈을 번다라는 것이, 그 전에, 그 이전 단계가 제 원곡 보면 맨 뒷장에 바벨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꽂히는 것, 자기가 필이 가는 것, 자기가 충분히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것에, 거기서 완벽하게 자기 장점을 키우는 것을 바벨 전략이라고 합니다. 못하는 경우는 그냥 보지도 않고, 나의 장점에만 집중하는 거. 그게 바벨 전략인데. 그 바벨 전략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 바벨 전략이라는 것은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야지 바벨 전략이 가능하냐?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후보도 댄스. 그게 공자가 얘기했던 낙지자 아닙니까? 뭐 지지자, 호지자, 그 다음에 낙지자죠, 어쨌건. 그 일을 좋아하더라도, 그 일을 잘 알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말. 정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뇌과학으로 들어가 보니까, 인간은 어떤 일에 자기 감정이 실렸을 때, 그것은 즐거운 감정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두뇌는 감정을 에너지, 기억력의 에너지, 이해력의 에너지로 씁니다. 두뇌는. 이제 앞으로는 그 즐거움의 에너지, 그 정말 좋아하는 호모 루덴스의 에너지화 돼야죠. 우리 애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 옆집 그 부잣집 아들 딸한테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키워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성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그 복수심이죠. 그것도 에너지, 두뇌는. 그런 에너지를 쓰더라도 두뇌는 고성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 두뇌가 어떤 감정으로 에너지를 쓰는데 그 감정의 그 농도에 따라서 동일한 IQ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가 보니까 2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배. 그걸 시냅스에서 신경전달물질이 통과되는 양을 측정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얘는 감정이 있거나 감동이 있어.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일하는 것과 얘가 너무 즐거워서 그 일을 해. 그럼 성능 20배가 될 거예요. 동일한 IQ에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성능 20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학자들이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공부하는 것과 동기부여가 안 된 것은 공부가 놀이냐 공부가 일이냐의 차이죠. 공부가 놀이야 그리고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자, 공부가 일이야. 물론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보여질 수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그 뉴욕에서 패션으로 성공한 그 김범수 이재순 광고지. 아무튼 그 동대문에서 성공한 그 디자이너가 10대 때 뭐를 보냐면 자기 아버지가 집 월세를 3개월 늦어가지고 집주인한테 굽신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몰래. 10대 때.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기 어머니가
행산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10대 때. 그때 나는 돈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동대문 가기 전에 어떤 야쿠브 앞에서 청바지에다가 뭔가 비주 같은 거 박아가지고 디자인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디자이너였어요. 그것은 감정이 좀 복잡한 겁니다. 부자에 대한 복수심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 싶다는 마음, 그냥 슬픔, 안타까움. 저렇게 그 항상 나에게 당당했던 아빠가 집중이나 복싱거리는 거다. 그걸 봤을 때 그 위기의식, 모멸감, 엄청나게 복잡한 감정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먹을 게 부족했을 때. 옆집 애들은 그래서 생일 때 케이크를 자르는데 나는 엄마한테 초코파이를 살 돈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줘. 생일 때 초코파이에다가 뭐 잔치를 할 수도 없어. 뭐 그런 어떤 결핍 감이 있을 때 거기서 또 굉장한 그 욕망이 생겨나. 결핍의 그 반작용.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못 갔다. 길게 못 가다. 평생 못 가다. 올챙이적 시절 돈 벌면 잊어버린다. 동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죽도록 벌어가지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많죠? 그 왜 죽죠? 정말 놀랍게도. 그런 어떤 복잡한 좀 안 좋지만 어떤 복수심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안타까움, 모멸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됐던 사람들이 돈을 벌면 갑자기 멘붕이 됩니다. 왜냐면 나 이제 50억을 벌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늘 살아왔던 에너지를 뭐였냐면 그 약간의 복수심과 결핍감의 그 해소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여건이 딱 바뀌어버렸네. 두뇌에서 그 어떤 결핍감의 해소로 인해서 산다는 것은 뭔가 끊임없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계속 벌어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하니까 명부를 해야 되고 그럼 노로아드레날린은 집중력을 끌어모는다 되고 그 사람의 하나의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물질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이 안 나오면서 동시에 도파민이라는 것도 안 나와요. 즉 가난한 집에서 냉장고의 사이즈를 늘리고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던 그 시절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에게 그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즉 보람의 물질인 도파민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집중력의 노로아드레날린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 중단이 되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암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50대가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한 3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동기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위험을 폭탄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너무 너를 올리는 거야. 복수식으로 가도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 다니다가 학비가 없어서 6개월 다니고 그만뒀잖아요. 자퇴해서 내잖아요. 그리고서 어디서 잤나 물어봤더니 자기가 스탠퍼드 대학 그 강연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잤대요? 친구 기숙사 집 가서 그 책상 밑에인가? 그 바다. 친구들, 자기 친구는 침대에서 잘 때 자기 침대 밑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잠잘 때가 없어. 스티브잡스 기업 중에서 깡통을 뚫려가지고 밥을 바꿔먹은 적이 있어요. 빈 깡통을 잠이 모아가지고 그걸 바닥에 바꿔먹은 적도 있어요. 20대 때 대학교 간 다음에 10대 때도 물론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복수심이 있었을까요? 50대 넘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이 깨져버려요. 즉, 그 사람은 평생 결핍이 되어야만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복수심으로 큰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즐겼을 때,
누구죠? 빌게이츠. 아직도 건강하죠? 왜? 원래 부자였어. 원래 부자였고 원래 공부가 좋았어. 도서관에 가서 책 보는 게 좋았어. 아이디가 떠올랐어. 자, 빌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그만둘 때하고 스티브 잡스가 리드 대학을 그만둘 때하고 같아요. 그게 빌게이츠는 엄마 아빠가 직업이 빵빵하다고 뭐 의사가 변호사가 뭐 이런 거 집에 돈이 많고 후원자도 많아요. 하버드 대학을 그만둘 때 어떤 느낌이에요? 뻥붙은거 좀 떼고 싶어요. 여기 하버드 대학 필요 없어. 이거죠.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그만둘 때 뭐예요? 얼마나 가슴하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낙지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공부가 일이 됐을 때 우리 2세들을 우리 아이들을 공부가 일인 것처럼 느끼게끔 했을 때 마지막에 왜 또 지느냐? 면접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걸 제가 뇌과학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학생들이 면접장에 딱 들어올 때 그 걸음걸이에서 벌써 걔가 공부를 즐겼느냐 공부가 이겼느냐가 바로 간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앉아서 얘기를 할 때 눈동자만 보면 면접관이 그걸 알 수가 있다. 어떻게 할까? 제가 또 검증을 해봤죠. 조사를 했죠. 했더니 인간은 그 현장이 즐거울 때는 동공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콩치가.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을 때는 더 커집니다. 동공이. 콩치 확 긴장해요. 콩치가 힘이 들어가면 이게 눈동자가 동공이 더 커 보이면서 눈이 더 까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내 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력은 원래 좋아요. 단지 두뇌에서 전부 다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저도 지금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제 강의 몇 퍼센트 좋아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네. 동공의 크기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그게 내 눈은 눈과 이 두뇌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해석을 안 할 뿐이에요. 보면 표정하고 눈동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면접관들이 그걸 정확하게 느낀다. 3초만에 느낀다. 벌써 무슨 얘기 준비가 되네. 그리고 그 공부를 좋아했다네. 그리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자기가 그 망해가는 회사를 다 살릴 것 같아.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 내가 지금 삼성현대 들어가는 이유는 삼성현대를 살리고 내가 그냥 계열사 사장이라고 한번 해야 되겠어? 하고 딱 들어가는 소름돋는 눈빛이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자신감이 창의력을 폭발시킨다. 그래서 돌발 질문을 줄 때 돌발 질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질 때 순식간에 창의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정말 즐기고 그 일을 그러니까 즐긴다는 게 뭐냐면요 즐긴다는 것이 빠지는 인간은 무조건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삼성 살리려고 삼성 들어가는 거야. 안 뽑으면 니들이 손이야. 딱 들어가는 사람하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암으로 입원했는데 내가 삼성에 합격하면 병원비 누가 내지? 라고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방금 병원비 얘기를 했지만 공부나 어떤 활동이 노는 게 아니라 일이 됐을 때는요 꼭 핑계가 있어. 그걸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그게 뭐 아빠 병원비든 또는 그게 월급 받아서 내가 저 더 예쁜 여자랑 장가를 가든 뭔가 이유가 있어. 그게 딱 티가 나. 면접관분들이 기가 막히다. 동공의 크기. 자, 자소서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 측정을 했어요. 그 면접관의 몸을 이제 그 센서로 측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제 봉사 활동을 20시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분의 어디 무슨 섬에 뭐 서독도에 가서 봉사 활동을 60시간을 했네요. 한 3배 뻥튀기 시킨 거야. 3배를 자소서에.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언제 60시간이면 며칠간 그 60시간 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어. 60시간을 모든 사람 자기 20시간밖에 안 했거든. 즉 한 2박 3일만 갔다 온 거야. 일주일. 한 10일. 아, 한 10일 정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죠? 60시간을 며칠에 걸쳐서 했어요라고 많이 물어봤을 때. 근데 사실 저는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일주일이나 10일 갔다라고 말을 한순간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을 할 때, 그 학생의 몸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긴장하는 그 물질이 나오면서, 또 손에 땀이 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가 탐지하는 게 손에 땀이 나는 걸 탐지하거든요. 그럼 전기전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걸 간파를 해내는데, 어쨌든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놀랍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몸이 동조하다고 보이더라고요. 그 학생이 거짓말을 하면 면접관도 기분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 그래서 면접관들은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 가지로 알아냅니다. 동공의 그 확대 크기 내지는 동공의 떨기. 또 하나는 내 몸에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가, 물어봐라.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딱 보면 얘가 거짓말을 봐라. 귀신이에요.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하고 표정에서 알아낸다라고 면접관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은 자기 몸에 혈압이 올라가고 동공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파악하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노는 인간을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떠나오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애가 어디서 놀 것인가? 나는 어디서 놀 것인가?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게 우리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노는 게 정상인데, 나 어디서 놀아야 되는지 정말 가슴 깊이 자기 온몸과 자기 영혼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 어디서? 우리 애는 어디서 노는 게 좋은가? 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부로 노는 건 굉장히 불리하다. 굉장히 불리하다.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 교육도 사실 해당되는 겁니다. 왜? 공부시켜봐야 안 되니까. 진짜 놀게 해주면 되는 거야. 진짜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어설프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그래서 영어 수학은 물론 해야 됩니다.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어의 문제가 벌써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의 언어를 거의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데. 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그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데 몇 퍼센트의 오류가 나느냐에 대한 그 도표인데. 아이비엠인가 뭐 어디서 나온 건데, 2015년 정도 되면 99.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인데 지금 저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의 말을 100%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5개국과 예를 나와 있음을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뭐 영어,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동시 통역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고요. 구글에서 몇 개 국어 준비하고 있을까요? 구글에서? 놀라지 마세요. 500개 국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개의 언어를 떠올리지도 못해요, 보통 인간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10개밖에 안 돼요. 구글에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소수민족 언어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다 통역시키려고. 영어 단어를 성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어는 왜 공부를 해야 될까? 그 문화를 즐기려고 해야 돼요. 즐기려고. 놀라고 해야 돼요. 놀라고. 전부 다 노는 거로 가야 돼요. 이미 500국어가 통번역이 자유로워지는 게 2020년에 마무리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언어까지 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있어요. 왜 구글이 기구에다 기구를 띄워서 또는 드론을 띄워서 와이파이, 아프리카 전체를 와이파이 지역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거기서 오가는 모든 스토리를 자기 빅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종족들이 나누는 이야기, 모든 것을
왜? 지들끼리 이제 자기들 언어로 소통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 알파고는 뭘 배워요? 아프리카의 전체 문화와 아프리카의 전체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500개국어 통번역은요, 향후에 3,000개국으로 퍼집니다. 즉, 이 지구상의 이 그 언어가 3,000개에서 6,000개 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인구를 가진 종족의 언어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정복합니다. 공부하는 그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나는 영어로 놀고 싶어. 나는 중국어로 놀고 싶어. 나는 중국어를 잘하고 싶어. 이게 안 돼. 그 마인드를 바꿔야 돼.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이에크라는 보수적인 경제학자가 국민기본급을 제안하거든요. 그 왜 제안하냐면 돈이 되는 쪽이라는 게 결국 정신문화나 예술 쪽에서 리더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에서 리더급이 대만 주자가 돼서 그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을 고용을 했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인공지능 로봇이 돈을 벌어주잖아요. 일을 대신해주고. 그럼 대다수의 인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죠? 그럼 지갑이 비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물건은 누가 삽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미러가 나옵니다. 헨리 포드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서 직원들 월급을 두 배로 올려주고 노동시간을 줄여줬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우리 직원들도 사게 하는 게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포드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헨리 포드 그 아들이 이제 사장이 됐네요. 헨리 포드 아들이 이제 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 원래 이세 상세 나면요 정신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귀여워. 이세가 자동화 시스템 딱 기계가 자동차를 만드는 시스템을 딱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조 위원장을 나한테 오시게 하면서 노조 위원장한테 내려요. 위원장님 이 로봇들한테 노조 회비를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이랬더니 뭐예요? 너 끝났다 이거지. 너 이제 너 이제 대모의 말 끝이야. 너 짧은 게 얼마 안 남았어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노조 위원장이 한국의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명답을 내 그 옛날에 몇십 년 전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들한테 차를 어떻게 파실 건데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일을 시키고 우리한테 차를 팔았다 이거야. 우리를 주고. 근데 너 월급 안 주고 로봇을 고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누구한테 차를 팔 건데 누구한테? 로봇한테 차를 팔 거야? 로봇이 차를 왜 사? 그렇죠? 로봇이 가족이랑 여행 갈 거야? 로봇이? 그 명답을 내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이 앞으로 가속화됩니다. 즉, 뭔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AI 자동화에 비해. 그래서 95%에서 97%는 재밌게 놀도록 뭔가를 후원해주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도 망해버립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버립니다. 근데 그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기업 이윤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안 나가잖아요. 자동화시키면 당분간은 임금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그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느라고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야, 잘 됐다. 이제 월급도 안 나가고 너무 좋아. 그랬는데 한 1, 2년, 3년은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 앞도 살 돈이 없어. 그래서 그때의 경제 차이에크가 이 시대에는 국민 기본금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부자들 니들이 망해. 이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원래 그렇게 예전부터 부자가 아니었어. 그냥 뭐 지금 시골 가서 그냥 농사 지어도 돼. 면장국에 건반 먹으면 돼. 근데 니들이 문제야 니들이. 니들이 돈을 못 번다니까. 그래서 국민 기본금을 줘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기업인들이 우리 제발 세금 좀 더 내게 내 재산의 50%를 기부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흥미한 거죠.
굉장히 그 착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엊그제 로봇사람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재미로 사는데 그 재미 중에 떨치지 못하는 유혹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열화지. 야, 내가 너보다 학부 기자. 내가 과장이고 너는 대리잖아. 이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침팬지도 좋아하고 원숭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개, 모기, 유충도 좋아하는 거 아세요? 모기, 유충이 서열화를 좋아해요. 모기, 유충이. 제가 모기, 유충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배 모기가 와서 이제 알을 까고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운동에 딱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집을 지어요. 여러분, 오래된 바다는 바가지 보면 이상하게 그 흙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때처럼? 때꿈물처럼? 그게 모기, 유충의 집입니다. 먼지를 모아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모기, 유충이 후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딱 가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미 선배들 집을 다 지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흙을 뺏으려고 가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야 되니까 이 집에서 딱 근데 야 기가 막히게 알아. 그 충격, 그 반응을 그래서 얘가 대가리를 쏙 내려가지고 꽉 눕니다. 그 옆구리 뭐 이런 데 팍 눌러요. 그럼 얘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물 위로 올라와. 모기 유충이 이렇게 하면서 물 위로 올라가 본 적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 동료가 물어서 아파가지고 내가 나서 좀 집중 안전하게 산다고 그랬더니 지칠 재료를 안 주네. 이놈들이 막 옆구리를 무는 거야. 근데 아프니까 물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릴 거야. 까먹었어. 까먹고 또 쉴 거예요. 그거를 또 물면 또 다시 올라와. 또 다시 본능이죠.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본능. 자, 일본 원숭이를 보니까 그 일본 원숭이 원천에서 살잖아요.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유심히 본 사람은 그 모습을 봤을 텐데 원천이 되게 넓어요. 넓은데 거의 한 80%가 비어있어. 원천이 원기적인 원숭이들이 딱 여기 모여있어요. 얘네들이 누군지 아세요? 원숭이 우두머리하고 우두머리 친척, 우두머리가 거느리는 암컷들하고 자기가 낳은 새끼들만 여기 있고요. TV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 못 들어가고 옆에 있는 애들 있어요. 설교식이에요. 니들은 이 원천이 남아돌아도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자기만 들어와 있어야 자기가 한끗 높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자, 다 같이 이 원천에 들어와 있어요. 추운 겨울날. 그럼 그 원숭이 입장에서 나는 몰록으로 내가 더 수율이 높다는 걸 증명합니다. 바로 이 일본 원숭이 번성이 인간한테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명품백을 갖고 다니려고 하고 그 뭔가 생활을 만들려고 그 굉장히 원숭이 본능입니다. 그 벗어나야 돼요. 그런 걸로 그냥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걸로 증명을 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즐길 거리를 찾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아직 과도기다 보니까 부자들이 자기 그래도 기득권, 자기가 소유이 높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본능이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가 가능한 대중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법과 제도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서열권입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이 물건을 생산할 시대에 자기들도 인공지능 로봇보다 멍청하잖아요. 단지 초기 조건이 달랐을 뿐이야. 초기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내가 인공지능을 살 수가 있었어. 사실 인간들끼리 별로 차이는 안 나. 그런데 얘가 비닐봉지 가지고 다닐 때 내가 명품백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비닐봉지도 필요 없어. 이게 뭡니까? 우린 난 비닐봉지도 돈 없어서 못 사겠어. 그냥 옛날처럼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다닐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서열식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갈 때까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 단계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버티느냐가 어떻게 버티고 버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2강, 3강, 4강, 5강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1강은 뭐냐면 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제가 왜 기획했고 이 5강으로 뭐 풀었고 이 강의를 시민들한테 할 수밖에 없고 유튜브에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지금 현실 그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수익이 생기는 인구는요 1%에서 5%밖에 안 되게 될 겁니다. 95%나 98% 수익이 없는 상황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게 비정상이라고 보지만 재밌는 얘기가 되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좋은 점은 이제 아주 부족하고 힘든 상기 업종은 러버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일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와요. 단지 놀만한 돈만 있다면, 놀만한 놀이 기구와 공간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일에서 해방되는 유토피아가 되는 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이게 1%에서 5%만 자기의 장점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한국인 중에서 1%에서 5%만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면 되거든요. 나눠 쓰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냥꾼처럼 나 고기 잡아왔어. 쑥 던졌는데 원하는 게 있지. 내가 잡은 고기를 좀 그려줘. 이거 하고 그 고기 중에 쓸모 없는 거 푸른 내가 좀 쓰고 다닐게. 내가 좀 기억 좀 하고 싶어. 자랑 좀 하고 싶어. 박수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즐기는 놀이거든요. 인정만 그러니까 인정받는 부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 고생했다. 단지 그 사람은 사냥해놓고요. 그 사냥감을 더 많이 먹지 않아요. 똑같이 먹어요.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뭐냐면 진짜 즐길 줄 아는 인간이에요. 진짜 사냥을 잘하면 사냥을 해서 주면 되는 게 진짜 즐기는 거죠. 기부가 진짜 즐기는 거죠. 진짜 정말 인간의 본성을 되찾는 그 상태. 지금 축제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그게 미래 인간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 클로버스 얘기하고 이제 끄고 질문 좀 받을게요.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조그만 섬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다행히 뭐가 있어요? 금이 있는 거예요. 그 섬. 금 때문에 간 거거든요. 금 때문에. 그 계약한 게 뭐예요? 금으로 내가 보상하겠다. 뱃사랑 월급이랑 뭐 배 다 마련해주라. 이렇게 해서 그 거래하고 출발했던 거예요. 금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콜럼버스 감옥에 가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금이 있네 그 섬에. 근데 그게 그 섬에 한 2, 300명이 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명수가 생각이 안 나요. 한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콜럼버스 영화를 보면 그 마을이 나오거든요. 그 섬에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콜럼버스가 가서 보고 그 관찰한 걸 어디다 기록을 했나 봐요. 일기장에. 그래서 콜럼버스의 일기장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족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명수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200명 정도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대다수의 그 두세 명을 빼고 98% 정도는 그게 2%가 안 되는 겁니다.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를 굉장히 많이 잡아준 거거든요. 아까 보세요. 사냥하는 것이 놀이냐 일이냐고 했을 때 이제 일이라고 했는데 콜럼버스는 그걸 일로 봤어요. 콜럼버스는 일장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여자들이 과일 따먹는 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 저건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노는 것 같아. 과일 까생각없이 이렇게 색칠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막 축제도 하고 맨날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근데 콜럼버스가 봤을 때 진짜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냥꾼인데 배 타고 멀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두세 명만 나가서 매일 두세 시간을 일하세요. 배 한 대가 나가는 거예요. 배 한 대가 나가서 두세 시간 정도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 200명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자기 일자리 씁니다. 이상하다. 이 부족은 두세 명만이라고 나머지는 다 놓더라. 이거예요.
이 콜럼버스와 관련해서 그 섬의 경제가 원래 인간의 정상적인 정상 상태예요. 인간은 원래 2% 이상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근데 뭐 때문에 콜럼버스가 일을 시켰죠? 그 부족들한테? 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일 안 하는데 총으로 쏴 죽였어요. 실제로 몇 명 죽였죠. 그래서 이제 금과 금, 금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부족은 섹스 금지다. 왜? 이 상태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잖아. 가지고 콜럼버스 정복 이후에 그 섬에서 아이를 전혀 안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출산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 상태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정상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원래 태고적 우리의 정상 상태를 이미 까먹었어. 그냥 과일다는 것도 이기려고 하니까 지금, 그죠? 그렇게 판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과일다는 그때는 그 팔고 그 그런 게 없었어요. 그 한창의 물류 교환이 생기죠. 화폐가 생기고 훨씬 전이죠, 그죠? 아니 그 포카운터스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어떠니 그 데이비가 데이비 이름이 그 데이비가 포카운터스 처음을 만나는 장 처음에 만나는 장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혹시 여기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보이면서 굉장히 귀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포카운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 동네 굉장히 많아. 뭐 정말이야? 그랬더니 포카운터스가 뭘 보여줄게? 기억 안 나세요? 옥수수를 보여줘요. 옥수수. 그러니까 그 섬에는 금이 필요가 없어. 금이 먹을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금이 왜 필요해?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뭐 때문에 필요해요? 그 원산탕에 대다수의 원숭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숭이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데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이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얄팍한 그 과정입니다. 어쨌건 이 강부터는 이제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이 강 마치겠습니다.